이번에 몰라보를 쪼개봐. 뭐랑 뭐가 붙은 거야? 몰라 보다가 쪼개진 거지. 그럼 몰라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어간인 거야? 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믿고 지우겠습니다. 몰라 더하기 보다 아니야? 몰라까지가 어간이에요? 그거 고지은이어서 붙여봤어요? 고지은이어서 붙여봤냐고요,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형성됐는데 몰라 보다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지은이어서가 붙어요. 이게 하나의 단어인데 얘 태생이 어디냐면 몰라 더하기 보다에서 온 거거든요. 여기에 고지은이어서 한번 붙여보세요. 몰라고 몰라지야? 와, 그렇죠. 모르고 모르지 모르니? 몰라서 말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분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 더하기 아가 돼요. 됐나요? 모르가 몰리을이 돼요. 됐나요? 또 아는 여기 아가. 아가 뭐야? 그러면 저기서 아가. 모르고, 모르지, 모르니, 몰라서거든요. 저 아가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어미예요. 됐나요? 됐어요? 연결 어미, 연결 몰라, 볼도 마찬가지예요, 볼. 이거 보다에서 온 말이거든요. 고지은이어서 붙이면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빨리 붙여봐요. 보까지예요. 그럼 리을은 이 새끼 뭐야 이거? 무슨 어미? 어디서 봤어 리을? 어디서 봤냐고? 리을 을 어디서? 은는 을던에서 봤지. 무슨 어미? 관용사형 어미야, 이거. 됐나요?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이어서 할 테니까. 4번, 5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이거 통사야, 비통사야? 동사인가요? 비통사인가요?